박중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 문명의 대종이라 할 수 있는 과학과 유물론 그리고 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을 과거와 비교를 하면 과학 종교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과거에는 인간이 이제 신과 더불어 살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때, 신과 과학의 융합이랄까, 또 화해랄까, 이런 게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시대,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죠. 그죠? 과학 시대. 그래서 그 과학과 종교는 화해가 절실하죠.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과학은 과학대로, 또 종교는 종교대로, 또 자기의 정체성이랄까, 자기의 미션, 그 역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인간 사회를 이루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마음의 평화도 또 동시에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의 입장에서 과학을 보거나 또 과학의 입장에서 신을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원래 증명할 수 없죠, 그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무제약자라 합니다. 무제약자는 중에는 신도 있고, 이 세계도 있습니다. 이 세계도 있습니다만은 증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를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과학이다. 이때 과학은 이제 가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죠? 신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때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신이 없다 할 때 그 신은 뭡니까? 어떤 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신에 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이나 없다고 하는 것이나, 동등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게 반대로 느끼지만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하여, 정말로 당신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는 무신론적 종교의 시대. 종교는 확실히 신이 있어야 되는데 좀 역설적으로 무신론적 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의 출발과 후기 근대의 출발을 되게 19세기, 20세기로 봤을 때 그 기점을 니체가 주장했듯이 그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상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신은 죽었다 하지만은 무신론적 그 종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델리케트합니다. 근데 반대로 과학을 신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해보면 말이죠. 과학은 검증이 되죠. 증명이 되죠.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과학 종교라는 뜻입니다. 과학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신앙이다. 이게 과학이면서 과학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과 과학이 이렇게 대칭되죠. 대칭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이래. 교차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신을 가장 추상적인 가정으로 볼 때 추상 계속 올라가면 가장 추상적인 가정, 이거는 가장 초월적인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으로 볼 때 신은
과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가장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단계로 봤을 때 뭐 신은 신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을 가정함으로써 사실은 인간의 정신이 가이스트라는 가스를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가이스트가 신의 경지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인 가정으로 볼 때 신은 과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연을 이제 존재라 볼 때 이 또 본래 자연을 볼 때 자연 존재에서 볼 때 이 자연적 존재에서 볼 때 말이죠. 과학은 가장 큰 미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신. 그러니까 과학은 이제 X 세계에 대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걸 X로 설정해 놓고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뭔지 잘 몰라.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과학적 이론이 그 다음에 이론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동설이 지동설에 의해서 깨어지듯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미지의 세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삶을 살 때 이것은 그 과학과 신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았을 시절에 이 매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뭐 매직 주술이라 그러잖아요. 주술 이걸 주술이라 그럽니다.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매직 주술이라 그러는데 요즘 뭐 주술이라 그러면 어려이 뭐 미신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술은 주문이죠. 주문 플러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요걸 뭐 나중에 이제 아트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문은 이게 종합, 이게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인문학이 됩니다. 인문학이 되는데, 기술은 이게 아트라는 게 이제 과학을 겸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문화는, 이제 인문학 중에서도 이게 종교가 되겠죠. 인간의 문화를 간단히 말하면 종교와 과학이 융합되어 있어요. 이 종교와 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주술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 뭐 우리 문화를 인간의 문화를 주술이라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문화의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술 시대가 있었는데 주술을 주문과 기술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주문이 확대된 것이 이제 인문학이다. 여기 이제 인문학이 대종이 종교고 기술이란 것이 확대되고 기술이 예술을 거쳐 과학이 됐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기술과 과학 또는 종교 이게 종교가 한데 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또 후기 근대로 넘어올수록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과 과학의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교차시켜 봤을 때 신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과학이다. 과학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 했을 때 그것이 뭐 이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라는 게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한다 할 때, 이게 사실은 그냥 뭐 통상 쓰지만, 이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분열입니다. 분열. 세계에 대한 분열이란 말이에요. 분열. 이해는 세계에 대한 분열이에요. 그리고 원래 세계는 하나였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무엇이 어떻고 이제 문장 구성을 할 때 주부가 술부가 있고 주체와 객체가 있고 나와 너가 있고 이제 분열하잖아요. 분열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죠. 근데 결국 이 인간 이해라는 게 인간이 정신활동이죠. 그렇죠? 정신활동. 인간의 정신활동 세계에 대한 분열이란 말이에요. 분열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종합을 해야 되죠. 종합을 해야 됩니다. 분열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필연적으로 그 자기를 종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하는 것이 뭐 해결의 변증법이라든가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반합 입이 됩니다. 근데 그 합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상황을 맞았을 때 또 다른 이제 합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 합이 다시 정의되고 반의되고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상학적인 하나의 그 차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의 정신이 세계를 이해했다는 것은 정신의 분열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그 분열적 측면을 항상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이 온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이드 시대만 하더라도 정신 분석학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진료 과목이죠. 정신 분석학.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분열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본래 분열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열돼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분열 분석이 이제 가장 첨단의 어떤 그 문화론이고 또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은 세계를 분열을 시켜놓고 다시 통합을 하는 그런 정신 활동을 하는 이제 존재가 됩니다. 그 일부로서 또 신도 있고 과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만만치 않아요. 아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델리케이트합니다. 이 분열의 이제 대명사가, 분열의 대명사가 사실은 우리가 말을 흔히 말하는 이분법 아니까. 인간이 뭐 세계를 이해할 때 뭐 나와 너, 하늘과 땅, 그죠? 뭐 사람과 동물, 이 다 분열을, 이분법을 가지죠. 이분법이 바로 이제 그 분열이고, 이분법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절대화합니다. 절대화. 이 절대화 하지 않으면 이제 이분법이 될 수 없어요. 절대화하는 것은 항상 실체를 갖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저렇게 이제 이분법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절대시한다.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을 절대시하면 유심론이죠. 그죠? 마음을 절대시하면 유심론이죠. 예를 들면 물질을 절대시하면 유물론이 되죠. 그러니까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사실은 이 실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실체를. 우리는 흔히 그걸 정반대로 말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실체를 추구하는 차원, 동일한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과 유심론은 동일한 차원이에요. 동일한 차원. 그러니까 유신론과 무신론, 신이 있다 없다는 건 다 동일한 차원, 동일한 차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새롭게 바라보려 그러면 그 동일한 차원을 벗어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현대의 그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론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연적인 상태를 이제 가정하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그래서 그 존재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오히려 현대의 그 과학 시대의 문제가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나, 서양 철학 나와 남, 주체와 대상. 대상이 요즘에는 대상 자체가 철학적으로 완성되어 타자의 철학이야. 이제 주체의 철학, 주체를 중심으로 한 철학이 주체의 철학이고, 요즘에 이제 주체의 철학에서 철학의 유행이 타자의 철학으로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 자체로도 철학이 되고 타자로서도 철학이 돼. 근데 둘 다는 사실은 실체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것은 나와 남, 주체와 타자를 발견하고 그걸 지향하는 거야. 그 지향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의 상태를 넘어가서 다른 걸 또 찾는다는 거야. 뭐 우리 간단히 말하면 어떤 목적이 있다 합시다.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면 바로 다른 목적이 있죠. 목적 성취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다른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목적 자체가 이미 성취되면 다른 목적을 찾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대상도 마찬가지야. 대상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대상의 그 소위 그 이데아를 찾는다, 본질을 찾는다고 계속 분석에 들어가잖아. 요즘에 계속 분석 들어가니까 이제 입자론이 들어가면 그 나중에 파동이라는 결론까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또 계속 분석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그래서 그 계속 지향하는 성격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핵심이야. 핵심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진리의 철학, 과학의 철학이야. 이 진리를 찾다가 보니까 이 과학까지 온 거야. 근데 그 이와 반대로 이 동양 철학은 되게 이제 심신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는 이분법이죠. 딱 분리시키잖아. 이거는 심신이 왕래를 하나. 그래서 심신이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완성은 심신일체. 심신일체에 도달을 해야 완성됐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수신의 관점이에요. 수신의 관점. 수신의 도학. 이거 수신의 도학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걸 거꾸로 뭐 철학적인 말을 쓰면 도의 철학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한 말씀 더 붙이면 동양 철학은 그래서 이 철학의 완성이 뭡니까? 철학의 완성이 사실은 그 동양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완성이 이 도덕이었어요. 도덕. 윤리였죠. 서양은 뭡니까? 서양은 철학의 완성인 거죠. 과학이라, 과학. 사실은. 우리 요즘 과학시대를 하잖아요. 과학시대.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근대사를 바라보면, 동양의 도학, 윤리학이 서양의 영향을 주고, 서양의 과학이 동양의 영향을 줬다는 그, 현상이 뚜렷해요. 자, 이것도 이제 별도의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학은 우리가 보통 사이언스 하잖아요. 사이언스, 이 말에 벌써 이제 얘기했습니다. 도덕은 카지션스. 이 과학은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근데 도덕은 과학에 콘이라는 이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콘. 사이언스는 같아. 같은데 콘이 하나 더 붙어요. 컨션스. 이게 보통 우리 양심이라 하죠. 양심. 이걸 양심이랍니다. 양심. 이걸 양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과 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다른 것 같이 느꼈는데, 사실은 이 용어에서 이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이 사이언스라면 도덕은 컨션스, 이 콘이 더 붙었단 말이에요. 콘이. 이게 이제 양심이란 거예요. 콘.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그 양심이야. 근데 그걸 이제 칸트는 이제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천명은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양의 성리학적 그 자원을 서양이 많이 배워갔다는 흔적이 많습니다. 그게 뭐, 동양의 성리학이 완성된 게 되게 뭐,
12세기라고 보면 뭐 18세기쯤 이제 칸트 철학이 나온다고 하면 600년 차이나, 600년. 그러니까 동양의 도덕은 이미 서양보다 600년 전에 윤리를 확립한 거야. 성리학이란 가지고. 서양의 과학은 이제 그 근대에서 완성이 됩니다만은 과학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 과학의 과학적 법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서 그 법칙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도덕이야. 그래서 칸트가 이제 도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는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성리학과 만납니다.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그동안에는 과학이 뭐 과학만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과학 시대니까.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의 문제만 가지고 인간이 살려가는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해요. 서양에서. 그래서 모든 철학의 문제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윤리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과학 시대를 했는데 과학 시대로 열심히 왔어요. 그 윤리에서 윤리 시대에서 과학 시대로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다시 윤리에서 과학으로 왔어요. 다시 이제 윤리로 가야 돼. 이 윤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과학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데 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 과학 시대를 제어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윤리가 다시 이제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뭐 서양 철학의 최첨단의 철학들은 요즘은 철학은 윤리학이다. 윤리학을 모르면 철학해야 돼.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교와 도덕과 과학은 확실히 그 상호왕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와 도덕과 과학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뭐 다른 쪽을 압도해버리면 말이죠. 그 다시 균형잡기를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어느 한쪽이 뭐 그 윤리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과학이 있어야 산업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와 도덕과 특히 이제 도덕이란 것은 종교에 굉장히 기반하는 겁니다. 종교가 주창하는 선, 착함, 그게 기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종교와 도덕과 과학은 서로 간에 잘 균형을 결국 맞추고 그 균형을 잡아내야 그 이 인간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과학 시대인 요즘 그 윤리가 더 강조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동양의 과거의 성리학적 전통에서 이룩한 그 윤리라는 게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소위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종교와 과학의 이제 그 일종의 뭐 융합과 화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서양 철학사를 이제 보고 서양 과학을 통해서 과학을 기초로 서양 철학을 다시 보면 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서양의 그 이데아, 서양의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게 이미 이데아라는 게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오늘날 뭐 서양 철학은 유물론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유물론 이후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데아가 추구한 게 결국은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뭐 정신이라고 말하면 정신이 추구한 게 결국은 물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질. 이걸 정신이 균형한 게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이란 게 딱 이분화돼가지고 이렇게 이분화돼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따로 있고 물질은 물질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연구를 해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신이 균형한 게 물질이야. 결국 이건 왕래라는 거야, 왕래. 이게. 결국 왕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뭐, 이게 이데아와 유물론인데 이게 또 왕래를 하면 뭐야, 이게. 소위 그 도덕과
과학의 왕래가 되는 거죠, 이게. 왕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균형한 게 물질이니까 유심론과 유물론을 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 사실은. 같은 차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차원. 그 연구를 해보면 이데아에서 유물론이 이미 탄생됐다 하고 독일의 관념론이, 독일의 그 초월적 관념론이, 그 관념론의 결과가 뭡니까? 그 관념론을 집대성한 게 이제 헤겔이라는데, 헤겔을 뒤집은 게 마르크스 아닙니까? 헤겔을 뒤집은 게 마르크스란 말이야. 그래서 유물론을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뒤집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같은 레벨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유물론의 시작은 뭐 플라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꾸로 뭐 우습게는 또 역설적으로는 뭐 칸트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에 대한 그 설명을 포기하고, 그거는 뭐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고 알 수 있는 것만 따졌잖아요. 따졌는데 그 뭐 그게 이제 현상학 아닙니까? 현상학. 현상만을 따지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유물론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유물론은 서양이 추구한 그 철학의 끝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의 끝에 이르고 보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해서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종교, 과학의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꾸로 서양이 이제 앞으로 동양 철학을 배워야 될 판이야. 그 인간이 그 어떤 자연을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게 인간이란 게 맞아. 이중적인 존재야. 이중적인 존재라. 이렇게 나누면 말이죠. 천을 향하여 이게 천도 대상이 되죠. 천을 대상으로 한 게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이 종교야. 위로는 하느님을 절대 타자잖아요. 남. 타자라고 바라보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종교 중인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근데 재미있게도 인간, 이 중간에 있는 인간은 신은 절대 타자로 섬기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연. 자기와 더불어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 자연이라 합시다.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해서는 자기가 신의 입장에 있어. 신의 입장에 있어. 재미있죠? 하늘에 대해서는 이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자연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의 입장이야. 자기가 신의 입장이야. 위로는 하느님을 예를 들면 하느님을 존경하는 대상으로 타자로서 섬기지만 반대로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의 사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치 하느님처럼 대하는 거야. 그 자세는 똑같죠. 다 타자로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을 타자로 보면서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섬기고 이 신이죠. 이 신과 이 신, 이게 이제 다르죠. 위로는 하늘 섬기면서 땅에서는 자연에 대해서는 자신이 신의 입장에 서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인간은 그 이중적 입장입니다. 이중적 입장. 그래서 위로 이래 섬기고 아래로 이제 자기가 이 신의 입장이 되는.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연은 또 자연에서는 자기가 신이 되는
그리고 뭐 자연은 자기가 뭐 신처럼 막, 뭐 함부로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중적 입장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아, 이러한 그 인간의 입장을 그 사실 그 이 뒷받침하는 게 바로 바이블이기도 합니다. 바이블. 그래서 아, 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이제 관리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 입장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동시에 말하자면 위로 섬기던 신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이게 이상하게 둘이 만나죠, 이게. 결국 이제 신을, 자연의 신이, 자기가 자연의 신이 되니까 신을 이제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된다. 그 자연에 대해서 신의 입장이 이게 사이언스 아니에요, 사이언스. 이게 사이언스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이언스 아니야. 사이언스잖아. 근데 신을 섬길 때는 그 자기 양심을 갖고 뭐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사이언스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신의 입장, 이것이 자연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이 되면서 동시에 거꾸로 우리가 모시던 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 이게 이제 인간신의 문제입니다, 인간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거야. 인간이 신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그 인간 종이 자연의 지배자로, 자연에 대해서는 신으로 군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절대 타자로 섬기던 신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게 됐단 말이야. 이게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기가 신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사실 현대입니다. 현대. 그래서 이런 하나의 현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와 과학의 화해가 필요한 거죠. 그 이제 새로운 이쪽에 화해라는 게 새로운 이제 통합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 새로운 통합을 시도해야 이제 그 미래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 문화로 나아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신의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누구나 그 각자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문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요즘 많이 하면 이제 기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이게 뭐 좀 더 설명하면 기계 신이죠. 기계 신은 기계가 신이다고 볼 수 있어요. 기계가 신이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기계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맞죠.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예전에 믿던 그 신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신이 되고 인간신은 결국은 계속 나아가면 이제 그 자기와 닮은 이제 기계 인간을 만들어내고 기계 인간이 곧 기계 신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기계가 신이야. 기계가 신이야. 이런 시대를 이제 앞두고 그 이 하나의 그 과학의 최정점에서 다시 인간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뭐 이 현대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떤 개념에 의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게 철학이니까 윤리의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과학과 종교가 이제 화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 된다는 게 머스트에 머스트. 화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정신의 특성인 분열적 특성이 그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증이 되잖아요. 그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그 분열적인 그 정신의 상황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제어할 수 있으면 뭐 괜찮죠. 아무리 복잡해도. 그런데 이제 많은 인간들이 너무 복잡한 사회가 되고 하면 그걸 제어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정신이 정신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현대 그 또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러한 문명적 그 분열적 상황을 다시 분석해. 그래서 분열 분석이란 어떤 그 정신 그 분석학 또는 뭐 철학에서 이제 분열 분석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 분열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열되는 이 세계상에 대해서 세계상을 그 치유를 해야 돼. 그 분열이 필요해서 뭐 분열을 했지만은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통합이라. 우리는 그 새로운 통합을 이뤄내야지 이제 온전한 인간 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 이 인간의 이 신을 가지고 이 담론을 펼치는데 인간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이중적이었는데 이상하게 과학이 발달하고부터 신이, 종교적 신이 부정돼 버렸어.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시 신을 불러와야 되는 시점이야. 종교와 과학의 화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이 당면한 과제가 종교와 과학, 도덕과 과학의 이 화해와 새로운 융합, 새로운 통합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